뭐예요 이거? 장벽 조절하는 거. 액체이션? 아, 한쪽으로 또 미소 주고. 와, 오, 춤을 추네. 들어버려, 들어버려! 들어! 짜잔! 건종을. 다 흩어져 버립니다. 네, 상추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을 해볼 것인가? 남자의 로망, 정말 대형 테크닉 레고 제품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021년 10월 1일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대형 테크닉 42131 캐터필러사의 D11D 되겠습니다. 아, 진짜 거대한 제품. 이펜사의 엑스케베이터 그거 보여드리면서 진짜 미쳤다. 와, 이 레고의 이 테크닉 끝판왕이 그 녀석이다 했는데 거의 이제 양대산맥을 이룰 녀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거대한 불도저 캐터필러사의 D11T라는 모델입니다. 105톤급 대형 불도저 라인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1986년부터 생산된 그 라인업의 최신판. 박스 크기에 놀라고 디테일 기믹에 놀라고 본체 크기에 한 번 더 놀라는 대형 테크닉 제품 가져 왔습니다. 3,854피스에 가격은 60만원에서 100원 빠진 599,900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엑스케베이터보다 100원 쌉니다. 피스는 대신에 한 150피스 정도 작아요. 레고 코리아에 조금 읍소해가지고 제품을 좀 받아왔습니다. 협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일단은 여러분 옐로우와 블랙의 조합 너무 예쁘지 않겠습니까? 진짜 색감이 박스로만 봐도 너무나 예쁜 것 같고 여기 지금 캣 써있는 건 이게 고양이 녀석 캣이 아니고 캐터필러사 회사 마크로 보입니다. 윗면을 보시면은 무한궤도가 보이죠. 이 안에 디테일들도 이따가 또 감상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측면을 보시면은 모터와 스마트 허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롤 플러스 앱이 굉장히 발전해 있다. 그 모습까지 이따가 또 확인을 해드리고 D11T랑 이렇게 같이 놓고 비교한 거예요. 여기 배토판이 올 옐로네요. 근데 여기는 까만색으로 엣지를 좀 준 것 같고 또 여기는 까만색이네. 아, 이것도 약간의 그 티볼리 네이비의 그 위에 흰색 얹지듯이 그럼 돈 더 비싸고 비교가 안 되나? 그거랑? 얘도 예쁘네요. 요거 실제로 조립을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을 도와준 유튜버가 있습니다. 키너티브님 어서 오세요. 와, 일단 미안해. 인사하기 전에 나 예쁘다 보여가지고. 와, 엄청 크다. 우와, 진짜 거대하네요. 사실은 제가 이거 너무 사고 싶었는데 저도 이제 레고를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이게 네. 없지, 지금. 둘 다 지금 너무 많이 샀어. 혹시나 해서 상훈 형님한테 딱 연락을 드렸는데 역시 클라스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실 이거 저 진짜 제가 조립을 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조립하고 싶었는데 개그 프로 뭐 준비하는 것도 있고 네. 진짜 조립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리뷰는 하고 싶고 조립은 해야 되겠고 그런 찰나에 키덜티브님이 조립을 또 해주셨어요. 저도 덕분에 60만원짜리 컨텐츠를 공짜로 업어왔죠. 조립 네. 소감 좀 알려주세요. 크리에이터 3000피스랑 테크닉 3000피스로 비교하면 네. 테크닉이 좀 더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아, 힘들죠. 근데 이 제품은 정말 너무 시원시원했어요. 생각보다. 이 크기인데 3000피스다 보니까 막 진행도 빠르고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무한궤도 얘도 리펠 엑스케베이터보다도 더 막 큰 네. 느낌이고 네, 훨씬 큰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대형 중장비들이 주는 이 위압감? 이런 네. 포스가 있는데 노란색이 사실은 중장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꽃이죠, 색깔이잖아요. 꽃. 네, 꽃이죠. 자동차에 빨간색이 있다면 이제 중장비에는 노란색. 42114 볼보 트럭. 아, 네. 얘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걔도 완전 생 옐로거든요. 네. 그 친구도 조만간에 한번 또 리뷰를 한번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톤급 대형 불도저 라인이기 때문에 광산이나 산 밀어버리는 거 그렇죠. 채석장 막 이런 데서 운용되는 그런 대형 제품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원래는 요만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테크닉이 항상 아쉬운 게 뭘 태울 수가 없어요. 그거 알아요? 옛날 초창기 테크닉은 사람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있었어요. 좀 허접한 애들. 막대기 피우고 막 어디 이렇게 네. 젓가락처럼 생긴 애들. 네, 맞아요. 있었어요. 18대 1 정도의 비율로 알고 있어요. 높이가 26cm고요. 오, 네. 네. 길이가 57cm.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폭이 와... 이게 37cm나 돼요. 네. 8254인가? 8275 8275? 2007년에 제가 네. 있었어요. 그거. 갖고 있었어요? 네, 네. 와, 테크닉 선배님이네. 그 너무 이뻐서 샀는데 몇 년 만에 팔아버리긴 했는데 그 친구랑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아, 네. 부품 수도 2배, 뭐 2.5배 이상 차이 나는 대형 테크닉 제품입니다. 여기 넓이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테크닉 부품들 큰 판들을 이렇게 쌓아서 만들어줬고 아래에 있는 날은 회색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벨트판 이 승강 실린더가 원래 있던 거는 회색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품만을 위해서 일단 깔맞춤으로 정식 명칭이 리니어 액추에이션? 리니어 액추에이터 원래는 회색이었는데 색깔 변화만 있었던 것 같고 길이나 네. 기믹은 똑같다고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배기 굴뚝이라든지 그렇죠? 이게 뭐 공기 여과기인 것 같아요. 표현해줄 것들은 다 표현해줬고 아 포인트는 여기 지금 안에 엔진이 보입니다. 가동을 하면 실린더가 딱딱딱 움직여지는 그것들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진짜. 무려 12기통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와, 좋아야지. 엄청 커요. 그리고 이거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게 와 네. 이게 저 진짜 감동받았잖아요. 뭐예요 이거? 장력 조절하는 거. 여러분 지금 양쪽에 다 달려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테크닉 부품이 장력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올려주면 타이트하게 지금 얘를 붙일 수 있고 지금은 루즈하게 됐죠? 얘를 돌려주면 이렇게 아 늘려져서 아 이거 진짜 센스다. 와 너무 좋네요. 운전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조정한다고 뭐 같이 연동되고 그런 건 없죠? 없어요. 그냥 모양으로 딱 45도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어, 왜 얘 45도로 의자가 틀어져 있을까요? 그냥 멋을 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너무 정면이면은 좀 뻘쭘하니까 이렇게 옆으로 틀어놨어요 살짝. 지금 제가 딱 보니까 이 네. 계기판 자체가 가운데 센터에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이 조정하는 거. 라이트들도 위에 앞뒤로 세 개가 들어가 있고 또 여기 앞에도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리퍼라고 해가지고 비교하면 좀 웃긴데 옛날에 우리 시골 가면은 네. 소 뒤에다가 아, 달구지 그거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런 용도 그러니까 땅으로 내려서 앞으로 이제 나가면은 땅을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땅 고르는 거예요. 그럼 요거도 이제 구동은 되겠네요. 네 위아래로 구동됩니다. 제가 뭐 정보를 봤더니 여기 사다리가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네. 이 사다리도 자동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혀요? 쫙 이렇게 이렇게 쫙 돼요? 네, 쫙 돼요. 자, 그럼 일단 구동을 해봐야 되는데 15번 모터 두 개랑 라지 모터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네네. 무려 네 개. 그때 그 힘이 장사라고 했던 트라이얼 트럭이랑 같은 모터 개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뒤에 두 개 보입니다. 요거는 지금 어떤 모터인가요? 요거. 이게 바로 15번 모터인데요. 구동을 담당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센터에 보시면은 일단 일반 라지 모터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데요. 하나는 모드를 바꿔주는 거. 반대편에 붙어 있는 하나는 단순히 구동해주는 용.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 네. 이 허브가 신형 허브라고 해요. 감속기가 있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토크가 높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건전지를 그렇죠? 이거 중요해요. 이거 항상 힘들었거든요. 드라이버로 풀었어야 돼요. 엄청 짜증났다니까요. 네.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네. 최근에 나온 테크닉 제품들은 대부분 이제 건전지를 쉽게 갈 수 있게 해놨어요. 네네.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도 최소한으로만 네. 들어간 것 같고 네. 많지 않아요. 아 너무나 예쁜 D11T 한번 구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구입을 하셨다면 컨트롤 플러스 앱을 다운 받으셔야 돼요. 연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시동 걸어볼까요?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아, 네. 나올 때 이 설렘. 요거 이제 블루투스 요 안쪽에 장치가 있죠? 네, 빨간색 니은자. 얘가 전원 버튼이 안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네. 지금은 요걸로 눌러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눌러주면 연동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요. 예전보다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조금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들어가고 키덜튜브님께서 네. 연동을 미리 한번 또 시켜놓으셨기 때문에 앞에 초기 설정은 할 수가 없는데 요게 있어요. 자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게 되면 모델 구동이 있고 빌드 테스트가 있습니다. 엑스케이베이터는 확실히 이 빌드 테스트가 없었어요. 이게 중간에 조립을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끝에 완성시켜놓고는 이걸 되돌릴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테스트할 수 있는 요 시스템을 지금 또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빌드 테스트를 해가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 거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동 방식이 특이한 게 속도를 한번 맞춰놓고 앞뒤를 버튼으로만 치는 거예요. 이게 이거 같아요. 아 안에 있는 스티커가 네. 나름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요. 실제 인터페이스랑 그래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앞뒤 구동보다 이 네. 도는 게 한번 돌려볼게요. 어떻게 돌려요? 이렇게 간 상태에서 이렇게 아 한쪽을 또 미들지도 와 오, 춤을 추네 네. 춤을 춰 오! 속도 조절도 속도 조절도 되고 이게 최대 스피드인데 그렇게 빠른 것 같진 않습니다. D11T도 실제 속도가 최고 속도 몇 킬로잖아요? 20킬로? 11.8킬로 아 11킬로요? 얘는 우리가 조금 빨리 걷는 것보다도 느려요. 아... 원래 만약에 딴 데 이동해야 돼 그럼 얘는 떠서 또 트럭이나 이런 데 옮겨서 다녀야지. 아, 네? 배토판 가장 기본적으로 상하로 움직이는 게 이렇게 레버가 이제 딱 변하거든요. 레버가 움직이는 모습까지도 보여주네요. 한번 모드를 바꾸면 무조건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이게 소리가 한번 나고
이렇게 찡 내려가고 내려가네요. 네. 오. 근데 이 부분은 워낙 부동범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참 이거 거의 몇 배속으로 감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 얘는 이제 위 아래 거 이 저건 돼요. 없어요? 그것도 돼요. 보여주세요. 그걸 이제 제가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왜 찾아요? 여기 있잖아요. 원래 네. 여기 버튼에 누른 대로 가야 되는데 네? 조립하실 때 그래서 아까 그거 꼭 하시라고 했던 게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어? 이유가 있어요? 기어를 90도 정도를 잘못 끼웠어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작동해야 될 그 위치에서 다른 거랍니다. 에? 그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리퍼잖아요. 네, 리퍼가 뒤에 얘가 움직여야 돼요. 얘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뭐가 움직이는 거야? 짠,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계단이 내려오네요? 리퍼 룰리가 계단이 내려와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래도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근데. 네. 아, 이런 기믹은 처음인 것 같은데. 네. 계단까지 어떻게 이렇게 또 표현해줬지? 그리고 여기 단차에 또 딱 맞게 내려가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 너무 예뻐요. 여기 딱 맞물리는 느낌으로 네. 들어가네요. 사다리를 하면은 얘가 움직이겠네요? 자, 사다리를 하면은 뿅, 뿅. 각도가 이렇게 움직여요. 최대예요? 제가 세팅을 잘못해놔가지고 얘가 조금만 움직이는 걸 수도 있어요. 아마 이만큼 움직일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그 기능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저도 어제 발견해서 도저히 고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가서 네. 재조립 다시 해가지고 제대로 찍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이대로 찍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할까? 얘는 뭐 움직여야 돼요? 걔는 100% 움직여요. 배토판 각도 움직이는 데서 리퍼가 움직여요. 대신 얘는 끝까지 작동합니다. 자, 끝까지, 바닥까지 딱 내려가고. 네. 그러니까 지금 리퍼를 조정하면 사다리가 움직이고, 사다리를 조정하면 배토판이 움직이고, 배토판을 여기 이걸 움직이면 리퍼가 되네요. 네. 얘는 뭐예요? 얘는 이거 모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네. 움직임을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이렇게 있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네. 조이스틱으로 움직일 수 있고. 네. 이게 뭔가 더 직관적이긴 하네요. 근데 조이스틱이 더 어렵더라고요. 오. 맞추기가 생각보다. 움직여주고. 경사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나 봐요. 여기 나와요. 아, 나오네. 네. 어머. 아, 그렇지. 이거 사실 지금 요즘 테크닉은 이거 보는 재미예요. 네. 이 경사 보는 재미로. 마찬가지로 요 친구들도 다 미션도 클리어 해가면서 임무들을 완수하는 그런 재미들이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중장비를 비교를 또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아, 그럼요. 엑스케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야, 여러분 부대도면 뭐야. 전시 효과도 미쳤어요. 큰 뭔가의 그 울림이 있네요. 또 자동차랑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일반 차들이랑은. 남자의 로망이 원래 자동차지만 어린이들의 로망은 또 중장비거든요. 아, 그럼요. 얘는 봐봐요. 계단 그냥 이렇게 수동으로 내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발전한 거예요. 테크닉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걸 살 수밖에 없는 게 나는 굴삭기 갖고 있으니까 불도저도 필요한 거야.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라인병이거든요. 그리고 다 맛보잖아요? 그러면 신제품 나옵니다. 두 배로 커져서. 약장수 아닙니다. 얘도 한번 구동을 시켜볼게요.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지만 얘는 위아래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연결을 한번 해줘야 돼요. 하단 어부는 또 아래쪽 여기 있습니다. 이 친구도 자 이렇게 위로 움직이는 구동들. 대단하죠? 얘는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무한궤도를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네요. 네, 너무 좋고 이런 식으로도 그리고 또 전진. 아, 좋다. 전진해서 그러니까 확실히 불도저는 요기 기믹은 조금 모자르네요. 그쵸, 얘는 그냥 요거. 네, 요 정도의 움직임이 얘는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집니다. 오, 꽤 빠른데요, 도는 게? 캐터필러랑 같이 돌려주면 이거 이 정도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건 얘가 빠른 것 같은데 맞죠? 어? 경주 한번 해볼까요? 경주 해볼까요? 제가 불도저를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아서. 자,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아, 비슷하구나. 아, 빠르네. 좀 장구치고 나가네요. 빠르네. 오, 확실히 빠르다. D11T가 더 빠르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힘내게 해보시죠, 그러면. 힘내게는 모터 6개예요. 얘 모터 4개죠. 불도저한테 밀기가 너무 유리한 거 아닌가요? 준비! 시작!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떨어진다. 들어버려! 들어! 들려! 들어! 얘가 내가 들린다! 나 이거 들진신한다! 근데 밀린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여기 무한궤도에 접지 부분이 너무.
무한궤도 자체가 접지력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또 이 엑스케이베이터 궤도는 접지를 많이 하거든요. 정확하게 조건이 같진 않지만 스피드는 불도저의 승리고 힘은 엑스케이베이터가 조금 더 낫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네. 소감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8275를 되게 좋아했는데 네. 그거를 그냥 압도해버리는 제품을 조립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중장비를 좋아한다 하시면은 진짜 강추, 완전 강추드립니다. 만족감을 계속 얘기를 해줘가지고 와 저도 너무나 뿌듯했고 피널튜브님께서 이 영상에 대한 또 리뷰도 한번 올리실 겁니다. 그 영상도 또 함께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